제가 이야기할게요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. 통화 내역을 지웠다.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? 네.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.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그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 그래서 전혀 그 얘기는 설명을 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자, 네.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간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. 얼마나 부었길래 그런 간이 부었어?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죠?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공수처에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 제대로 냈어요? 네, 제대로 냈습니다.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냈어요? 깡통폰을 냈다면서요? 쓰던 폰 그대로 냈습니다. 그 쓰던 폰을 다 지워서 깡통폰을 냈다면서요? 그러면 본인 했던 거에 하면 본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? 다 지워서 깡통은 낸 적 없습니다, 의원님. 자,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김동엽 깡통폰, 임성근 깡통폰, 그리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뭐 하신 거예요? 네,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. 자, 누가 지었는지, 누가 그것을 이청사건을 채취했는지, 모든 것은 전부 다 범죄입니다. 네, 정리해 주세요. 이한 공무집행 방해고 공영문서 탈취죄다. 정리해 주세요.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거는 국방부 검찰단장의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. 현장에서 바로 비번도 알려주고 왜 영장 압수 영장을 가지고 왔느냐 난 다 이미 제출할 거다 해서 바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이미징 뜨고 포렌식 할 때는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겠다. 나는 숨길 게 없으니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 폰이 7월 30일 이전에 내역들이 다 삭제됐다는 그런 또 거짓말을 했기에 제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.